혜전 씨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극복과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마음톡톡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극복과 시민들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희망버스 마음톡톡버스 시승식을 갖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음톡톡버스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시간, 장소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대전시가 마련한 심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고 그로써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마음톡톡버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해 시민들에게 스트레스 및 우울,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정신건강검진과 심층 상담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정신 질환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어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쉽지 않은 취약 대상을 두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마음 톡톡 버스입니다. 마음 톡톡 버스는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양질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등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윤아입니다.